축구단의 경기를 소사벌 레프츠타운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상철 감독이 이끄는 평택시티즌 FC입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한, 안일주, 전혜민, 유일한, 최석규, 김남규, 이준원, 박재훈, 곽준영 선수가 나섭니다. 이끌고 있고요. 4연승에 도전합니다. 재종현 골키퍼, 이용혁, 심종희, 가만솔, 김평래, 김종석, 정준하, 이민수, 윤용우, 제리, 이해찬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일승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평택시티즌,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마지막에 돌진하고 어떻게든 본인에게 좀 예쁜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슈팅으로 연결하는 이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해찬의 활약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오른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이해찬의 헤더로 떨궈주면서 정준하 선수의 슈팅까지. 네. 오늘 경기 홈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좀 원하고 갈망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의 충돌이 있었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주고요. 자, 괜찮습니다. 김종석 해결해야죠. 들어갔어요. 김종석이 전반 4분 만에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김종석 선수는 다시 한번 이 휴식기에도 그만큼 잘 충전을 해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종석 선수가 강릉과 청주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었는데 조주영 선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김종석 선수가 그 빈자리를 오늘 경기도 너무 잘 메꿔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6라운드와 15라운드에서 각각 멀티골을 기록했던 김종석. 아, 지금도 사실은 최석규 선수가 좀 무리해서 클리어링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김종석 선수를 좀 프리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석 선수의 퍼스트 터치 역시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본인이 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수 백준범 골키퍼 정말 최근에 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을 빼앗았습니다. 김종석 다시 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네, 반대 전환 괜찮습니다. 이해찬이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정준하 뒤쪽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에 득점 나왔어요. 다시 한번 김종석. 네, 이번에도 가만솔과 김종석의 크로스에 이은 마무리. 연속 초반에서 초반이긴 하지만 좀 연속해서 이런 패턴을 지금 평택이 막아주지 못하면서 좀 이른 시간에 김종석의 멀티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만에 김종석이 골을 추가했습니다. 자, 경기 전반전 6분에 김종석이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달콤한 이 휴식기가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천안에게 너무 달콤했던 휴식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뒤쪽으로 잘 빼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정준하가 막히니까 바로 뒤쪽으로 가만솔의 크로스 그리고 김종석의 깔끔한 마무리. 아, 사실은 가만솔 선수의 이런 크로스 능력은 분명히 평택 수비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즌 2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천안시 축구단 오늘 경기도 굉장히 승리를 자 했는데. 지금 기회요? 네. 아, 빠른 볼 처리가 조금 필요해 보였습니다만 수비가 그 앞서서 공을 처리했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또 김남규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됩니까? 속도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이해찬이에요. 이해찬. 자, 해결해야죠. 이해찬. 자, 패스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뒤쪽에 있습니다. 이해찬!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순간적으로 역시나 전방에 이해찬과 제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역습 형태를 과감하게 노려볼 수가 있었던 천안이었고요. 자, 여기서 왼발로 때리는가 했던데 뒤에 들어오는 선수를 바라봤었고요. 이해찬도 욕심을 내지 않았고요. 들어오는 컵백에 대해서도 임플게 네. 곽준영 선수가 넘겨줬거든요. 계속해서 유일한 쪽으로의 좀 뭔가 공격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준드라 넓은 슈팅. 오, 네. 자,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 됩니다. 윤용호가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높게 올려줬고 자, 다시 한번 뛰어서. 오, 지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빠르게 이어집니다.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안고 싸우고 있고요. 평택 시티즌은 아직까지 경고장을 받은 선수가 없습니다. 네, 오, 다시 한번 예찬이요. 자,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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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퍼사이브. 막아냈습니다. 아, 네. 지금도 지금 제리가 좀 세컨볼을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네. 백준범 골키퍼는 좀 얼굴을 가격당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태훈 주심에게 어필을 했었고요.
자, 굉장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최석규의 클리어링이 좀 흘렸는데 자, 여기서 막아내는 과정. 자, 왼발로 얼굴이 조금 충돌하는 장면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이해찬도 네. 욕심내지 않고 제리에게 패스를 잘 해줬고요. 팬분들의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좀 운동선수들의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오, 지금 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자, 이거는 김남규가 해결을 하나요? 김남규! 아, 너무 꺾었네요. 하, 지금은 김남규 선수가 직접 슈팅하기 박준영, 네, 유일한 선수도 그렇고요. 아, 오, 네, 지금 다시 한번 아, 이거는 자, 완벽합니다. 네, 제리가 1대1 제리. 찬스 갑니다. 제리가 저, 오! 오! 아, 아, 네. 여기서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 지금은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정준하에게 향하는 볼을 커팅하기 위해서 태클을 하다가 이 자책골로 지금 실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뒤쪽에서 자, 일단은 정준하 선수까지 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책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김동환 선수가 정준하 선수에게 평택 시티즌 FC와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석점을 하면은 공격적인 카드도 분명히 또 다시 한번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주심현 이슬과 함께 힘차게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에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홈팀 평택 시티즌, 화면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결국에는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이 미스로 발생을 하면서 허용한 실점이거든요. 잘 빼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옵니다. 자, 괜찮습니다. 유일한 자, 뒤쪽 터치가 네. 슈팅은 이어지지 못했고요. 플레이를 아마 천안은 또 방금처럼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자, 괜찮습니다. 전반인데요. 슈팅! 자, 하지만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민수 선수가 끝까지 충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자, 있고요. 이거는 온사이드예요. 온사이드입니다. 빠르게 완벽한 온사이드. 김종석 과연 해트트릭을 기록할지. 자, 여기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직 집중해야 됩니다. 제리, 제리! 오, 뒤쪽에서 자, 오, 네, 바로 선언되지 네. 않았습니다. 경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뒤쪽에서 미처 좀 빠져나오지 못했던 평택의 수비진이 한 명이 있었고요. 네. 김종석 선수에게 너무나 완벽했던 기회였는데 자, 잘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이 왼발로 슈팅을 네. 네, 시도를 조금 망설였었던 김종석이고 자, 아, 네, 이 장면이네요. 그래도 네, 안일주 선수가 어느 정도 공에 대한 터치를 가져가면서 선수가 골키퍼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터치가 좀 길었고요. 지금도 자, 괜찮습니다. 슛. 그렇죠. 이준은 올려줍니다. 헤더! 이야!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유일한 선수의 거의 완벽한 다이빙 헤딩슛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완벽하게 라인을 조정을 하면서 헤더까지 시도를 했었던 유일한. 네. 그리고 역시나 크로스 퀄리티는 이준은 FC 역시 굉장히 전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 연결됐습니다. 이해찬 꺾어줬고요. 뒤쪽에서 갑니다. 다시 한번 김동석! 네. 오른쪽 벗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종석 선수가 전반전 좀 빗나갔음에도 본인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리가 코너킥을 처리하기 위해 있고요. 자, 앞서서 자책골 장면에서도 제리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는데 패스를 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뒤쪽 헤더 슈팅! 자,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세컨볼 싸움에서 다시 한번 이용혁의 집중력이 빛이 났고 반면에 사실은 평택 수비진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혁이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리의 이 코너킥도 코너킥 자체로 따지고 봤을 때 그렇게 날카로운 코너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던 크로스 궤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평택의 수비진들은 좀 1차적으로 방어를 실패하고 말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세컨볼 싸움에서도 이용혁 선수를 놓치면서 자, 여기서 완벽하게 자, 헤더하는 과정에서도 수비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자, 이용혁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있는 지금 심동희 선수입니다. 자, 심동희 계속합니다. 박스 안쪽. 자, 뒤쪽 자, 가졌고요. 제리! 자,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지금 또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심동의 전진을 좀 막아내는 과정에서 자, 더 이상의 부상은 안 됩니다. 전혜민 선수가 됩니다. 김종석 수비 두 명, 공격 한 명입니다. 제리가 빠르게 들어가주고요. 본인이 자, 할까요? 김종석이 오!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해트트릭을 위해서 꾸준하게 골문 어택을 할까? 네.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을 텐데 지금도 패스가 끊겼습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패스! 자,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혜민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고요. 네, 이민수 선수가 어느새 전방까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열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일단은 박스 안쪽인데요. 다시 한번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을 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자, 오른쪽으로 이거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바로 때려 줘야 되는데요. 오! 네. 자, 일단은 평택 시티즌이 만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지금은 김남규의 슈팅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다라고 판단이 될지는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박재원 선수의 중원 쪽에서의 저런 측면을 향하는 공간 쪽으로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은 굴절이 되면서 김재석 선수의 머리에 맞았는지 여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평택 시티즌이 한 골을 드디어 터뜨렸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김남규의 슈팅이 있었고요. 스코어는 4-1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이제 리플레이가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 김남규 선수의 키를 넘기는 슈팅. 이거는 네. 가만선 선수의 자책골로 그렇죠.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김남규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될지 많은 득점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와중에 실점이었기 때문에 자, 올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김종석이 김종석! 갑니다. 김종석 막을 했어요. 세컨 슈팅 다시 한번 막을했고요. 해결을 해줘요. 왼발 슛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은 백준범 골키퍼의 두 번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백준범 골키퍼가 지금 박스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평택이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키퍼 한영준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터치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스코어 4-1. 천안시 축구단이 4연승을 내달립니다.